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각 가정에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지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96곳에 재학 중인 아동과 학생 3만 2천여 명에게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꾸러미를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수와 광양, 나주, 해남에서도 지역 학생과 식재료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결정하고 사업의 추진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